안녕하세요. 단어의 신 제임스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3,000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단어 수업을 해왔고요. 유튜브에 단어 암기 관련 영상들이 많이 있어서 조회수가 높은 영상 베스트 3를 선정했고, 그 중에서 한 영상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상이 맞고 또 어떤 영상이 틀린 부분이 있는지 끝까지 보셔서 잘못된 암기법이 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상은 JK 선생님의 자동으로 외워지는 초간단 영단어 암기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일단 초반에 기선 제압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 사실 저도 쓰는 표현인데 저는 진짜고요. 그리고 다른 단어 암기법 영상들의 무용론을 주장하십니다. 좀 눈에 띄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 같네요. 에빙하우스의 망각의 곡선은 인용 안 하셔도 많이 알려져 있고 누구나 자동으로 까먹는 게 당연한 거죠. 여러 가지 서론 후에 정답은 딱 하나다. 반복적으로 노출되어야 한다. 평범한 결론인데요. 그런데 핵심으로 들어가십니다. 하루에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노출되어야 하는가입니다. 핵심은 첫 번째, 하루 30분 단어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단어 선생님과 할 때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생들도 하루 3시간씩 진도를 나가는 단과 수업을 했으니까 스스로 할 때는 당연히 동기부여가 안 되니 30분 이상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 두 번째, 어떤 방법으로 노출되어야 하는가인데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갑자기 여기서부터 이제 어플이 등장하는데요. 선생님과 관계자분들이 만드신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저와 의견이 같습니다. 너무 정독하고 쓰면서 하지 말아라입니다. 대충 리뷰하고 넘어가라. 맞습니다. 복습은 매우 빠르게 대충 해야 하고요. 덧붙이자면 까먹기 전에 2일, 3일 안에 다시 봐야 합니다. 즉 텀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텀을 안 지키기 때문에 다 까먹고 다시 보고 다 까먹고 다시 보고 이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부분 삽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기승전 댓글에 프로그램 봐라 이렇게 나오시는데 저런 프로그램은 단어 점검이나 빠르게 반복을 하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깜빡이 같은 프로그램 같기도 하고요. 좋은 방법과 프로그램 같습니다. 정말 말씀을 특히 잘 하시는 선생님입니다. 근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학원에서 깜빡이 단어 문제를 좀 해결을 하려고 고민을 하다가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었는데 깜빡이 몇 대를 구입해서 사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결국에는 재미없다고 안 합니다. 즉 서랍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좋은 방법이지만 역시 실천 단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핵심 문제를 아시겠나요? 세 가지 영상을 분석해보면서 중하위권, 잘하는 아이들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중하위권 70% 아이들은 아이들의 단어 암기의 핵심 문제는 아무리 좋은 방법, 교재, 학습 기기가 있어도 스스로 안 한다. 두 번째, 세 번째 영상들은 올바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간과한 것들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도 복잡하고 실천이 힘들면 안 한다는 것이죠.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컴퓨터가 필요하고 입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복잡하면은 잘 안 하게 되니까 보통 아이들이 실제로 지속적으로 실천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다음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그 내용을 아실 수 있고요. 글에 이메일 주소를 달아주시면 단어 암기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